제주도 어느 여름의 날 햇빛, 바람과 같이 베트남에서 만났던 언니 황태비 씨를 만나러 제주도에 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언니의 가족, 그리고 언니의 웃음을 보니 한 여름날의 무더위가 싹 가십니다. Hôm nay là tròn một năm chị sang Hàn. Hôm nay á? Ừ. Ôi. Nhưng mà cái kỷ niệm hôm nay tròn một năm mẹ chồng nấu cơm đấy. Tròn một năm chị sang Hàn. Tháng 4 ngày 20. Ngày 24. À, anh ơi, chào. Sumo. Lý Ân Nhi는 서울에서 친구가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농사일은 제쳐두고 가족 모두가 함께 멋진 토요일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우리 지난 연마 점 찍고 때려서 둘이 매달렸어요. 네 한국 시집와 이제 우리 동생 같이 이제 해서 온 다음부터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죠. 요새 바쁜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빠. 여기 아니 안 바쁜데 네가 욕심이 세가지고 계속 쉴 시간이 없어. 매 알고 남은지 어머님 더 지금 네, 지금 시점에서는 마늘. 마늘. 겨울에는 수아우. 수아우. 고리. 수아우. 베트남 수아우. 수아우. 이 언니가 시집 온 후로 가족도 베트남어를 알게 되었네요. 어머, 아이가 너무 예쁘다. 할머니 품에 가만히 안겨 있네. 여기 오면은 정오빠, 무조건 정오빠. 정오빠, 먹을 만 정오빠. 없고 했으면은 아무래도 많이 외롭고 더 했을 건데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의지가면 좋겠다. 지금 알콩달콩하시네요. 어머니 음식 준비해 주셨어요? 뭐나? 이거 뭐예요? 몽푸기야. 제주도 말로 몽푸. 우와, 제주 밥상이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담근 김치부터 어머님께서 직접 잠수해서 잡은 소라까지, 그리고
제주도의 특산물 몸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작진이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어 하네요. 뭐 잘해. 딸이야, 딸, 딸. 여기 오니까 자기 혼자 오니까 조금 외롭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방에 가서 보면은 막 우는 것만 같아. 그러니까 마음 좀 달래주려고 인저 주안이 가질 때니까. 네네. 그래서 나도 마음이 이제 나도 여자니까. 네네. 좀 이제 타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모르는 나라 와서 이제 뭐 갑에 나가 챙겨주자 아니면 슬프니까. 아. 그래서 이제 타려. 입에 맞는 걸 이제 말도 몰라놓으니까. 네네. 입에 맞는 걸 이제 임신할 때는 입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건 뭐 해줄라 해도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죽만 흰 죽만 그것만 그냥 조금씩 그냥 먹고 막 걱정돼. 그래서 내중엔 이제 좀 말자면 이제 베트남 또 가서 조금 몸도 조리하고 회사 좀 보내주고. 걱정 많이 하세요. 아이 걱정 많 걱정 많이 해. 흔히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행복을 위해서 어떤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우선은 말을 좀 알아야 되고. 네네. 서로가 영 문화도 이제 네. 그거는 나중에도 천천히 살면서 네. 이제 배울 수도 있고. 네. 우선은 첫째 말. 그러면 혹시 한국 문화 그리고 베트남 문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그 언니 더 이해하려고 그 베트남 음식이나 베트남 문화 또 알아. 잘 맞아. 음식은 같이 해서 엄지 이거 베트남 좀 아 그래 맛있어 우리 입에도 맞아. 그러니까 자기 기려우면은 자기 먹고 싶으면은 이제 해서 우리도 주고. 네네. 우리도 맛있게 먹고. 그러면 이 아이도 맛있게 먹고. 드세요? 응? 고수. 고수 얘 갈아서 지금 택배도 보내고. 밭에다가. 어머님도 드세요? 아 먹어. 한기도 좋고 좋더라고. 아버님도 있어, 좋아해요? 있어. 다 먹어. 다 우리는,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거 따줍지 않아 지금. 지금 그 문화도 같이 우리가 다 같이 그걸 대화하면서 다 같이 생각하고 해야지. 또 그 문화 아이고 이거 싫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자기도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면 그것이 받아줘야지. 잘해주셨어. 괜찮아. 집 근처 리씨의 베트남 야채밭도 놀러갔습니다. 베트남 상추, 베트남 고수 다 있네요. 어머님이 베트남 상추 씨앗을 뿌려주신 구역이래요. 너무 눈에 띄네요, 어머님. 바다에서 태어난 리 씨는 제주도에 온 이후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바다에 가서 그리움을 파도에 보내네요. 두 분, 거센 바람이 부는 날이든 센 파도가 오는 날이든 늘 곁에 계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